사상 초유의 호황을 배경으로 지난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이 8배가 넘는 이익 신장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조 4천억 원이었던 합작 영업이익이 11조 4,984억 원까지 치솟으며 영업이익률은 12%에서 48%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한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의 전체 매출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24조 6,8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MM은 매출액 13조 6,600억 원, 영업이익 7조 3,600억 원, 순이익 5조 3,485억 원을 각각 냈으며 순이익은 무려 91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전자상거래와 택배 산업은 더할 나위 없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약 4,414억 6,9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10.7% 성장하면서 2026년까지 약 7,707억 9천만 유로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40.4%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은 각각 24.5%와 28%를 기록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SM 상선 박기훈 대표이사가 4월 14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함께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 신항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이날 방문은 한국과 미주 서안 북부 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4300TEU급 컨테이너선 SM 문바이호가 터미널에 정박한 가운데 선정 및 하역 작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표는 최근 높아진 용선료로 시장 내 추가 선박 확보가 쉽지 않아 무역협회에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추가 선박을 확보하는 대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북미 노선에 즉시 투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미 항로 물동량이 2020년 7월 이후 2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통관조사회사인 데카르트 데이터 마인에 따르면 3월 아시아 10개국발 북미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180만 1,766TEU를 기록했습니다. 1위 중국은 2% 감소한 103만 1,929TEU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2위 우리나라는 4% 증가한 19만 7,699TEU, 3위 베트남은 11% 증가한 15만 3,462TEU, 4위 대만은 3% 증가한 9만 8,047TEU로 호조를 보였습니다.